안녕하십니까. JTV 전영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연수를 다녀올 때마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연수 시기에 대한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의원들이 지난 2014년 선진지 견학을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뒤 공개한 연수 보고서입니다. 20쪽이 넘는 보고서가 대부분 문화와 관광지 소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연수 목적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인공섬인 금난도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은 겨우 두 쪽으로 일반적인 내용뿐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부실한 내용 때문에 관광 연수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위스와 프랑스 등으로 해외 연수길에 오르자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달 뒤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바뀌게 돼 연수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다음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게 상임위가 갔다 오면 최소한 이제 시간을 통해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상임위가 변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 의회의 해외 연수가 부실에 이어 시기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7개 농축협은 2년 전 위탁 사육하는 한우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무진장 축협이 유일하게 약속을 깨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농민단체들과 전북의 7개 농축협은 2년 전 위탁 사육 한우의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이 한우 산업에 진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매년 13.5%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서까지 쓴 무진장 축협만 오히려 위탁우를 1,000마리 이상 늘렸습니다. 성난 농민들이 무진장 축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벌써 저희하고 약속을 세 번이나 어겼습니다. 세 번을 안 어겼더라면은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에 80만 원, 90만 원할 적에 예탁으로 전환했으면은 지금은 전체가 다 자기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무진장 축협은 위탁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올해 1,200마리를 줄이거나 농가 자본으로 직접 키우는 예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 산악권이 지금 사실은 그 축산 투수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축산은 있고 돈은 없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그 늘어나긴 통깁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200도 줄이고 이후에서 다음에 협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도부가 바뀌고 또 동력이 떨어지면 더 확대할 그런 음모가 뒤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다음 주에 또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이 많습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이런 구조물을 아예 없애거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로변 인도입니다. 가뜩이나 좁은데 한복판을 차지한 가로수에 가로등과 신호등, 도로 표지판 기둥까지 있어 더 좁아졌습니다. 쓰임새를 알수 없는 이 기둥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녹이 쓴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 같고. 걷는데도 좀 불편하시고요. 네네. 걷는데도 좀 그렇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전주시가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인도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시설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철거 대상에는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도 포함됩니다. 여러 기둥에 나뉘어 설치된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은 한 개의 기둥에 모아 인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주가 3개, 4개 서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우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시설물마다 관리 기간이 모두 다르고 만만치 않은 정비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시설물 관리 기관과 실무 협의회를 꾸린 뒤 협약을 맺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주 시민의 휴식처인 경기전을 소재로 한 미술전과 한국 록의 신화, 들국화의 공연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경기전의 모습을 흔들리는 바람과 달빛이 비추는 따뜻한 느낌으로 담아냈습니다. 한지 위에 내려앉은 아늑한 느낌의 한옥은 옛 사람들의 숨결과 향취를 표현했습니다.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 40년 전 경기전의 풍경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 버티고 선 한옥 조형물은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린 시절 경기전과 한옥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다졌던 전북의 작가들이 시민의 쉼터 경기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작가는 인간이 배제된 조선소 생산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선박 제작의 치열함과 플랜트 내부의 정교함이 형형색색의 빛깔과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기하학적으로 얽힌 거대한 철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조선소 용접사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조춘만 작가의 작업은 그의 치열했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청춘의 열망과 절규를 대변했던 한국 록의 전설 들국화가 데뷔 30주년 헌정 공연을 엽니다. 서울을 제외한 유일한 지방 공연으로 전인권의 꺾이지 않는 열정을 확인하고 여러 뮤지션들을 통해 들국화 음악의 다채로운 해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정읍시 농소동 한 다리에서 3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8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실내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 우체통을 훔친 혐의로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우체통을 실내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 지난 17일 익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단에 있던 우체통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6.5도, 전주는 25.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모레까지 황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